소방청이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,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소방청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 개선 대책을 시범 운영한 지 두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가 26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소방청은 아직 대책 시행 초기이므로 실효성에 관한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행 두 달 만에 26% 급감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.